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루나들, 뉴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유님 커버 메이크업을 하고 그리고 아이유님이 입으셨던 원피스까지 입어볼 거예요. 사실 장만월 사장님이셨을 때 해보고 싶었는데 그 옷돌이 가격이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딱 콘서트 사진이 뜬 걸 봤는데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보다가 제가 부담없이 살 수 있는 가격대인 원피스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왔어요. 짜잔! 이것은 마가린 핑거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벨벳 원피스예요. 여기 프릴이 상당히 귀엽게 들어가 있고 아이유씨는 여기 정 가운데에다가 브로치를 딱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브로치를 대충 사가지고 같이 딱 매치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소매에도 이렇게 쬐끄만 프릴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귀여운 아이예요. 사실 이게 반팔이라서 요즘 좀 입기에 그렇지 않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다가 그냥 레이어드 같은 거 하면 충분히 입을 수 있으니까요. 요것도 이번 계절에 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얇은 터틀넥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랑 같이 매치하면 충분히 예쁘게 매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유씨는 그냥 요것만 매치했기 때문에 저도 요것만 입어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이크업은 사실 제가 하면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냥 망칠까봐. 제가 워낙 곰손이라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딱 청담동에 있는 메이크업 샵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꿈나나라는 메이크업 샵과 콜라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께 아이유님 메이크업을 받고 이 원피스까지 딱 입어주면 과연 아이유님 느낌이 날지 정말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아이유 만들기 가능하신 건가요? 근데 원래 살짝 이목구비가 조금 네. 화려하게 생기셨잖아요. 좀 아이유님이랑 다르게 최소한 맞춰보도록. 몇 퍼센트 자신 있으신가요? 그래도 50% 이상은 뽑나요?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눈이 순해지고 진짜 비스무리해졌는데요, 여러분? 빨리 투명 렌즈를 사서 바꿔야겠어.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렌즈도 투명 렌즈로 바꿔 끼고 왔어요. 따란. 머리도 사실 원래 아이유씨는 이 옷에다가 똥머리를 했었는데 이게 가발이기 때문에 똥머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유씨가 이런 다운 형식의 머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 연출을 해주셨어요. 완전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뭔가 예쁜 카페라도 갈까요? 뭔가 이 머리와 이 메이크업이 아까워. 여러분, 결국 제가 카페에 와가지고 좋아하는 녹차라떼를 시켰어요. 짜잔! 구독자라고 하신 직원분이 주신 티라미수. 너무 맛있겠죠? 감사합니다. 저 티라미수 완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벨벳 원피스 완전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다가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전 여기다가 가죽 벨트 해가지고 허리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아이유씨는 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도전을 해볼게요. 아, 근데 진짜 제가 렌즈 그래도 직경 있는 거 끼고 다니다가 투명 렌즈 끼니까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저의 생눈?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제가 아이유씨의 메이크업을 받아보고 이렇게 옷까지 같이 입어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이 헤어랑 메이크업이 아까워가지고 저 혼자 그냥 예쁜 카페에 잠깐 갔다 왔는데 아주 좋았어요. 진짜 저는 아이유씨랑 눈, 코, 입 어디 하나 닮은 게 없어요. 심지어 얼굴형까지도. 근데도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셨으니까 진짜 금송 같아요. 그쵸?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연예인분의 커버 메이크업을 받고 그리고 옷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추천하실 만한 분들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에 있으니까 꾹꾹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